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 예전에 우리 교회의 청년부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본 교회 출석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하는 자매입니다.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나 나와 있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평신자인 저도 실감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사님, 순복원단교회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또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 소리에 옛날에 다 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 합니다. 목사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성도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부족한 자매가 목사님께 간청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편지 끝부분에 보면 부족한 자매가 목사님께 간청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부족한 자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의 편지에는 기독교의 핵심, 믿음의 본진, 신앙의 본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정확히 인식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설교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도 이 편지를 받아들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건 저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왜 신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 좀 더 선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어떤 뭐 생각의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평안이 있기 때문일까요?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 속에 위로와 평안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후세계 때문이에요. 사후세계.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의 고통의 형벌이 아닌 천국에서의 안식과 기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의미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의미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걸 다시 붙잡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육신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실한 거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하나는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의 영벌이 아닌 천국의 영생 중에 한 가지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선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내세나 사후세계나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확신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갑니다. 찬송은 부릅니다. 천국에 대한 찬송, 환영 찬송을 불러요. 부르면서도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 분들 많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근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냐, 누가? 그 자격자도 둘이 있어요.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상들 고려시대에 복음을 누가 들었겠어요? 조선시대에 누가 들었겠어요? 수천 년 전에 이 나라에서 살던 우리의 순위 조상들 하나님이라는 야훼 이 존칭도 모르는 이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러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뭔가에 대해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의 그 근거, 존재의 근거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마음 이것을 둘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마음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을 믿든지 신을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 이건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사후세계가 정말 있을까? 그 다음에 천국이 정말 실제할까? 지옥이 진짜 있을까? 아, 그럼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을 믿든지 신을 안 믿든지 공통적인 그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옥은 꺼려해요. 천국은 환영해요. 신을 안 믿어도 그런 마음이 다 공통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슈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에 무신론 동아리가 있는데 그 무신론 동아리에서 요만한 명함판에다가 뭐를 만들었냐 하면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었어요. 전도 퇴치 카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종교가 없으니 괴롭히지 마세요. 이 전도 퇴치 카드의 용도는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캠퍼스든지 뭐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종교를 권하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괴롭혀주지 마세요. 그런 용도예요. 이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 이 회장이 그 카드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극렬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의 반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을 믿으면 천국, 또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전도 방식을 자주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건 신을 찌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반감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무신론의 동아리는 뭐예요? 신이 없다고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모인 이들 아니에요? 그럼 신이 없어. 그러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지옥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이들인데 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에 기분 언짢아하나? 왜 그걸 거부 반응을 갖죠? 아니 신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없다고 믿는다면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떠들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도 방식이 신을 찌질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 신을 찌질하게 만들든 신을 모욕을 하든 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왜 불쾌해요? 무신론이 뭡니까? 죽으면 끝이야. 이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면 사후세계에 뭐 지옥이 있던 천국이 있던 뭐 중간에 있던 뭘 있던 뭘 얘기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해요. 불신족 하면 반응을 해요. 아, 지옥이 없다는데 왜 반응을 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 괜히 또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작동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에 이게 심어진 거예요. 이건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심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난 복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칭 야훼라는 거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성경 이거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심의 소리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 신, 그리고 사후세계, 천국,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자격, 천국에 주어지는지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으로 가는지의 그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궁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 이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모든 환경이 완전히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환경은 아주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리고 천국의 환경은 그런 우리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완벽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다 바뀌잖아요.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 천국은 우리의 이 우리 자신의 환경도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왕노릇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뭐 왕이 되니까 이 신하들 거느린다는 건가? 이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하고 인류의 첫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이 권위가 있어요. 권위.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그랬어요. 왕노릇과 다스리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인류 첫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그 권위를 다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복종케 하는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 에덴이라는 완벽한 낙원에서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기쁨, 그리고 감동, 행복은 우리의 언어도 표현되지도 못하고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행복의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는 뭐 지옥에 가면 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뭐 우리는 지옥 하면 뭐 뱀이 뭐 우글거릴 것이고 뭐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아주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라는 곳은 불과 유황의 고통이에요. 불, 유황. 그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불, 유황못 그리고 불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유황못과 불못에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과 이 괴로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행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자신도 이렇게 모르게 이를 가는 경우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전혀 잠자는 상태도 아니고 맨정신에서 이를 간다? 누군가 맨정신으로 이를 간다면 너무나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나 원통한 일을 지금 그 환경 앞에 있을 때 이를 갈 정도로 원통한 일을 했을 때는 뭐 그럴 때는 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여기서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왜?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고 거기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볼 때 뭐 무조건 조회수 많다고 덜렁덜렁 들어가서 쉬려고 보면 안 돼요. 유튜브로 볼 때 조회수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이상한 걸 집어 탁탁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찾아보면은 그것들이 이단, 사이비, 예, 이런 쪽으로 쓰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싹 던져요. 천국과 지옥은 거기서도 뭐 기회가 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기회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 무조건 조회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잘 찾아봐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유명한 유튜버라 할지라도 그 유튜버가 어떤 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우리가 뭐라고 저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믿고 어떤 그 나서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가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들이 손으로 네 발을 찍어 버려도 지옥에 가면 안 돼. 너희들이 스스로 네 발을 찍어 버려도 지옥에 가면 안 돼. 너희들 스스로 네 눈을 빼어 버려도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팔을 찍어 버려요? 내 발을 어떻게 찍어버리고 내 눈을 뽑아버려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쭉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사후세계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 번째 근거는 생각지도 못한 이들의 변화. 생각지도 못한 이들의 변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싫어해요. 거부해요. 아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미쳐버리네. 갑자기 거기에 그냥 올인해버려. 미쳐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확실한 계기, 확실한 계기가 아니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확실한 계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뭐 비몽사몽에 뭐 들었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하면 이제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알았어요. 기쁨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소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을 죽이는 것도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빌려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체험을 딱 하고 난 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뭐 비몽사몽 간에 뭐 잠깐 조락이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체험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쫓는 정도예요? 예수님을 뭐 예비하는 정도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그는 미쳐버려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버려요. 자기가 그 시대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다 버려요. 예수께 미치고 예수께 올인하고 그 예수를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경우가 제가 한 분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리슨 롤링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장 전문인데 이분이 테네시주에 있는 심장대학의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종교는 뭐냐? 종교는 속임수다라고 생각한 분이에요. 평생을 종교는 속임수야. 그리고 죽음은 뭐냐? 그냥 죽으면 그거로 끝이야. 죽음은 고통 없는 소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평생을 무신론으로 살았던 이 사람 사후세계와 천국지옥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었던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병원에 아는 불신자 찰리라는 불신자가 심정도 검사를 하다가 심장마비 가 되어버렸어요. 동료 의사가 이 심전주 검사하다가 심장 마비가 이 우체부 찰리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옆에서 롤링스 박사가 이제 심장 이 조일기를 사용해서 정상으로 심장 뛰게 하는데 이 찰리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르냐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 멈추시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나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다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어디에서 그 돌아오고 싶은 그 외침을 하는데 로렌스 박사가 당신 지금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랬다. 아니요. 난 지금 지옥에 있고 당신이 심장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다시 글로 난 떨어진단 말이요. 나를 제발 거기에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롤링스 박사는 지난 25년 동안 이 의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포에 질린 얼굴, 그렇게 그 무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살려고 노력을 했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러 딱 가는데 로렌스 박사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찰리, 저 무신론자가 성경을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큰 고통으로 인한 그 어떤 고통으로 인한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구나. 뭔가 저 불신자 찰리에게는 정말 뭔가 확실히 뭔가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신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임상학적 죽음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경험담을 듣고 그리고 이들을 비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임상학적 죽음이란 심장이 정지된 상태 그리고 이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를 말해요. 그 사망 상태에 있다가 이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이분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야, 사후세계는 이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여러 종교의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을 사가지고 그걸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연구한 것과 비교해 보았더니 그 결과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의 경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었던 이들 비교 연구 저서를 세상에 내놓아요.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내놓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세상에 내놔요. 이 사람이 신의 존재, 내세에 대한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무슨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아주 부와 영광을 손에 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마샬 플란이라고 아세요? 마샬 플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전쟁으로 완전히 이 황폐되었을 때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하고 이 손잡고 이 유럽을 다시 재건시킨 사람이 조지 마샬이에요.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고 그래요. 이 제2차 대전 이후에 이 황폐했던 유럽을 다시 살리는 이 플랜을 이것은 이분이 이제 노벨상까지 받는데 이 조지 마셜의 개인 주체였어요. 개인 주치의로서 그의 손에는 부 영광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하나님의 존재 세상 알린다고 뭐 천국 지옥 알린다 무슨 이야기 있어서 아니에요. 그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체험을 알리지 않으면 자신이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건 세상에 알린 거고 이런 정말 관심도 없었던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고 아주 핍박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부분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변화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바로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꿈을 품고 살고 편한 삶을 추구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최고 최대의 소망은 바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이유, 사후 세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이 소망과 꿈을 갖고 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 이걸 다시 우리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